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이 오는 1일 시행 1년을 맞습니다.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이후 지난 1년간 경기도 소방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. 우선 담뱃세와 연동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비율이 20%에서 45%로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소방 예산 확보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. 경기도 소방은 지난해 소방 인력을 744명 충원해 현장 활동 및 예방 분야 인력을 보강했으며 용인 성북 등 6개 지역에 안전센터 설치 중입니다. 여기에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계획에 따라 1,086명 충원과 119 안전센터 12곳 신설을 추진합니다. 이러한 인력 및 소방관서 확충 덕분에 지난해 소방차 현장 평균 도착 시간은 7분 51초로 2019년보다 21초 앞당겨졌고 화재 발생 건수는 5.3%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.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국가직전환은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어 가능했기에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재난대응 역량 강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윤수윤이었습니다.